죽은 지가 한 3주 됐더래요. 근데 혼자 살고 가족이 없잖아요. 했는데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영화 세계에 가 있더라고. 우주 만물의 법칙, 봉사상. 봉사상의 창시자, 용화미륵 부처님의 가르침.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죽은 뒤에도 용화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천도와 수계는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죽어서 천도받지 말고 살아있을 때 수계를 받아라. 용화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매주 일요일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십시오. 오늘 3월 달 이제 마지막 일요일이죠. 오늘은 내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내 법문하려고 그래요. 알았죠? 잘 듣고 배우셔야 돼. 사후세계. 사람이 안 죽으면 좋은데, 이게 살다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사람이 늙어서 이제 죽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면 좀 서글프지. 그렇죠? 오늘도 내가 이제 예수제를 잘 지내드리는데, 오래오래, 일단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원인은 일번이라니까, 오래 사는 게.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아파가지고 오래 살면은 그것도 문제거리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면 좋다고 얘기야. 응? 그럼 이제 이 몸이, 사바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제 죽으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뭐 다시 온다. 이 절에 가서 스님들 말 들으면 참 묘하죠. 뭐 전생에 뭐 내가 뭘 했다. 뭐 전생에서 내가 뭘 하고 했다. 내가 전생에 스님을 했으니까 또 스님을 한다. 뭐. 에?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줘서 또 스님을 한다. 그래서 오만음설을 다 하는데 전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생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말이라면 안 맞잖아. 그렇죠?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모든 만물은 죽으면은 그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다시 돌아오고 죽어서 뭐또 윤회 받고 뭐 전생 얘기하고 그런 건다 거짓말이라요, 거짓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머리들이 많이 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신실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이제 안 통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공사상을 말을 했느냐? 원인은 눈에 내가 볼 수도 없고 말로만 하는 말, 확인도 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을 때볼 수도 없고 못 보는 거, 이런 것은 종교를 떠나서도 그런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뭘 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계를 받으라고 내가 많이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다 뜻이 있다니까, 뜻이. 뜻이 없는 것을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데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수계를 받아라.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계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절을 한 지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처사 한 분이 그 다닌 지가 한 10년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세르동가사라고 옥상에서 이런 양반 봤지? 네. 몰라? 알죠? 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 근데 그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우리 이제 내가 보니까 이거 예감이 안 좋아서 저래도 한 3주를 안 오더라고 저래를. 그래서 딱 보니까 예감이 안 좋아서 우리 스님 보고 그 세르돔 교사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가 꺼져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하루 한 이틀 지난 뒤에 거니까 전화를 받아. 아, 전화는 가는데 받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최우중 거사 있죠. 같은 이제 가보라고 내가 시켜서 가니까 죽은 지가 한 3주 됐더래요. 근데 그 혼자 살고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에 와서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옥상에서 그냥 그 쌀도 다 치우고 꽃도 심고 그냥 참 잘했잖아요. 그 성품도 좋고. 근데 수계를 두 번을 받았다더만. 그 사람이 두 번 수계를 두 번 받았는데 내가 그 전화를 안 받고 불길에서 이렇게 싹 보니까 귀신이 안 보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귀신이 안 보인 건 신기하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쫙 보니까 고개를 한번 옆으로 열해 해가지고 주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제 천왕통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용화 세계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수계를 받아라. 만약에 아들이 천도제를 안 지내주면 어떨 거야? 지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 퀄리티한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수계를 두 번 받아 놓으니까 보니까 용화세에 가서 있더라고. 근데 절에 와서 이제 이 봉사 일을 많이 했어도 복을 많이 지은 게 없더라고.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이란 건 뭐요? 덕을 쌓아야 한다 이거지, 덕을. 그렇죠? 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덕을 많이 쓴 것이 없으니까 용화세일을 들어가도 그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못 하고 있더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안 졌어도 덕을 쌓은 건 없다 그 얘기야. 에? 네. 그래도 용화세계를 갔다는 자체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서우는데 아우 저녁에 누워있는데 그냥 그 귀신이 왔더라고. 근데 저 오늘 이제 예수제를 지내려니까
예수제 지낸 분들, 이 보살은 천도를 다 해서인 사람인데, 이제 이 필근이 저 사람은 조금 좀 문제가 있더라고, 집안에. 보니까. 예. 천도를 해달라고 막 가서 막 그래. 나머지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안 잤어.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죽으면 귀신으로 사라진다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꼭 수교를 받아라. 사후에 사후를 안 겪은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다 그 얘기지. 사후 세계가. 에? 그러니까 사후라는 것은 죽음을 말한 거고 세계라는 것은 공사상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일러주었지?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게 세월이잖아요. 오늘 갔으면 내일 또 와. 안 오지 않는데 항상 끊어지지 않고 세월이 오기 때문에 공사상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는 중생이지만 남의 사후세계에서는 공사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내는 법문을 들어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쉽지만 이 사람이 지금 66살이야. 근데 먼저도 다 죽은 거 내가 살려주었었어요. 그냥 아침에 온다는 사람이 수원서 여기 오는데 저녁에 왔더라고.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이 대학병원에 보내서 살려놨거든. 근데 이번에는 여기 미안해서 그런지 어떤 간에 안 왔어, 나한테. 왔으면 좋았는데 안 온 게 좀 아쉽고, 에? 그래서 사람이 인생은 오래오래 건강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용화세를 가도 가야지. 일찍 가면 뭐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후세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내가 이 연기법을 말을 했는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게 필요한 거죠.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연기법이. 예. 살아있는 사람만 필요하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연기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연기는 항상 같은 것만 되는 거죠. 모양이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컵뚜껑이잖아요. 그럼 컵뚜껑하고 손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연기가 안 돼. 잘못 치면 이게 깨져버릴 수가 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똑같은 거 잘 들어요. 손도 똑같은 손길이만 되는 거야. 그렇죠? 같은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콩은 콩밖에 안 되는 거지. 콩을 연기한다고 해서 콩이 땅콩이나 무슨 뭐, 응? 뭐 다른 그 식물이 되지는 않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것끼리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원래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환생을 한다든지 용화세계를 가더라도 사람으로 오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짐승이나 뭐 이런 걸로 축생으로 오는 것은 이건 이치에 안 받는 것이다. 거짓말이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있다. 있다란 말은 원래 무슨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극락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공사상은 변하면은 공사상이 안 되는 것이다.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사람은 사람으로 온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나 축생으로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냐? 산 사람은 산 사람끼리 연기를 하는 거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죽어서 누워있는데 거 가서 뭐 말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나? 죽은 소용사한테 가서. 그러니까 항상 같은 거. 또 연기는 죽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되는 거지. 알았어요? 응. 죽은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계실 때가 가장 좋고 부모하고 나하고 연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연기가 끝나버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소중하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 살아있어야 가서 내가 돈도 벌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놀러도 다니는 거지. 죽은 사람이 다니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사상이란 게 뭐냐?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인연연자요. 알았어요? 인연연자에 일어날 기자를 써요. 인연을 지어서 일으킨다 해서 연기를 쓰는 거예요. 연기법이 인연연자라 그 얘기야. 알았어요? 응? 그러면 인연이란 게 뭐예요? 또 덕을 써야 돼,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덕을 쌓는 것도 산 사람이 쌓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덕 쌓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거기다가 수기까지 받았으면은 아 금상첨화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연이라는 것. 큰 덕자 인연이 돼야지. 큰 덕자 한문으로 인변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큰 덕이 돼야 되는 거지. 어둘덕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어둘덕이 뭐냐? 남이 해놓은 것을 내가 가서 슬쩍 이렇게 하는 걸 어둘덕이라고. 그건 내가 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덕이란 건 공덕도 내는 연기법이요. 그 내가 많이 쌌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받아? 쌓지 않는 것은 받을 데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강물도 뚝을 크게 쌓아서 크게 가둬야 강물이 되는 거지. 크게 뚝을 못 쌓아놓으면은 민물밖에 안 되잖아요. 떠나물. 그래 안 그래요? 에? 뚝이 뭐냐, 뚝이. 뚝이 뭐냐고. 그 큰 덕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덕을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알아들어요? 근데, 절에 가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절에 가면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빌고 기도를 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 이런단 말이야. 그건 영리법이 아니잖아. 기도라는 게 뭐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예수나 석가모니는 죽어버리고 없잖아. 공자도 죽어버리고. 에? 또 뭐 미륵이라는 사람도 뭐 대순에 가면 또 미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강정사에. 강정사에서 죽어버리고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 나밖에 없어. 아, 그렇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행여나 잘 섬기면은 그쪽에서 아무리 죽었어도 나한테 좀 복을 줄 거 아니냐. 이런 망상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죽은 건 산가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뭐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산 사람하고는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절이나 교회 가서 빌어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요. 네? 네? 내가 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깨우친 사리를 아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뭐 누가 못 가게요. 가라고 그러지. 근데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필요가 소용없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지. 내가 말하는 거. 그게 안 그래요. 왜냐면은 근거가 없는 것은 과학적으로 봐도 하나 의미가 없다.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자식을 낳는 것도 산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거지. 절이나 교회 가서 빌어서 자식이 나오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어야 소용없다니까. 그런데 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건데 꽃에 대고 빌면 뭐하냐 이거지. 생각해 봐요. 응?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 내가 한 10년 이상을 내가 법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식 수준이 바뀌어 버리더라고. 바뀌어가지고 어저께 여여 인동 꼬리표를 이제 사러 갔는데 불구용품점이 상당히 큰데 망하기 일부 직전이더라고. 망하기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안양에도요 이 만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싹 사라져. 사람이 귀신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귀신을 안 쳐놓지 뭐더라고 사람을 안 쳐놔. 그래 안 그래요? 아, 대통령도 귀신 안 쳐놓으면 되잖아. 세종대왕 귀신 안 쳐놓으면 더 잘하지. 근데 죽은 건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가서 비는 건 절대 무익하다고 얘기지. 알아들어요? 내가 이 법문을 하니까 이 지금 보면은 뭐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또 뭐 천궁이니 뭐 하늘궁이니 한 사람들 이것들이 그냥 늘 써먹더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근데
천궁이나 하늘, 하늘에가 무슨 궁이 있어? 여러분들 잘 들어요. 그런 술법에 넘어가는 거야. 애들이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애들 배를 약을 안 먹여도 살살 한 몇 번만 이렇게 살살 문대주면요. 배가 싹 가라앉아. 그렇지? 사람을 앉혀놓고 흡! 흡! 이렇게 쌓고 막 그 병이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옛날에 김제 차천자라고 있었어. 차천자. 에? 그게 거짓말하는데 그냥 세계에서 1인자야. 세계에서 거짓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나무 접고 내가 들썩거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뭐냐 이거지.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덕은 내가 노력해서 쌓는 덕이야만이 단단하지. 응?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공제로 공짜를 공제라고 그래요. 공짜로 재물 얻었다서 공제야. 알았어요? 공제를 얻어서 모아놓은 재산은 원래 오래 가지 않는 거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내가 살아서 덕을 많이 싼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어? 속담도 있잖아.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모래사장에다 아무리 가서 물 부어봐요. 물이 고이는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있지도 않는 것을 그걸 믿고 거기로 다니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지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말을 내가 세상에다 내가 늘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러고. 응? 그래서 종교를 바로 잡아야 돼요. 종교를. 응? 이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뒤에서 이 성복을 입고 가니까 알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뒤에서 교회다니는 여자가 날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래. 아니 그렇게 좋으면 전화가 지면 날 보고 왜 가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엊그제도 내가 텔레비 보니까 웃기더라.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혀 제정신이 아니지. 응?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되게 신 것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땅을 치고 막 통곡을고 울고 막 쿵굴고 그래요. 쿵굴어.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미쳐가지고 죽은 귀신 신 거지. 그게 그렇게 굶는 거야. 근데 방언이란 게 뭐냐 이거요. 내나 죽은 사람들 귀신 씌인 게 방언이야. 에? 그렇게 사람들이 얼쑥다 그 얘기지. 어려서는 그런 인간들이 아 그렇게 좋으면 전화가지고 남 보고 자꾸 가라고 싸그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수계를 강제로 받았어는 아니요. 이걸 받으면은 언젠가는 인간은 누구든지 사후세계가 다 있다 그 얘기야. 그렇죠?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놓으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응? 그 뜻이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그냥 좋은 법문 해주니까 듣기 좋죠. 네. 막상 자기가 죽음을 내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제 죽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눈앞이 캄캄해요. 사람같이 간사한 게 없어, 인간같이.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 건데. 이 지구에 수없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5만 개 다 살고 있잖아. 그 중에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이 공사상을 모르면은 지구에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으나 마나해. 예. 그리고 여자 남자가 둘이 만나야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들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축생이 된다더라. 그러면은, 아, 무슨 축생이 되냐. 내가 그랬잖아요. 연기는 잘 들어요. 똑같은 거. 손은 손길이. 그리 손길이 해야만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잖아. 박수도 치고. 그렇지? 근데 같은 것이 아니면은 연기가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돼지나 소나지는 짐승하고 연기가 되었어? 아, 소용털이라니까. 또 석가모니가 전생에 사슴이었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말을 한 거야. 원인은 그 사슴이라는 그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얘기야. 에? 네. 영감이 뭔지 알아요? 어? 그 영감이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그 내용 글자 나의 뇌에 영감이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깨우침을 얻어서 말하는 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한의학에서 쓰는 말이야. 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짐승하고 똑같아. 석가모니가 전생에 사슴이었으면은 왜 네 발로 기어야지 왜 두 발로 당겨? 그래 안 그래요? 인치 안 맞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야바오 같은 소리지, 야바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사슴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냐, 그 얘기야. 잘 생각해봐요. 태초에 인간이 세상에 나올 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온 거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사람으로 된 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으로 왔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야바오지. 옛날에 절에서도 한 7, 80년 전에, 100년 전에는요, 절에서 스님들이 저 진흙으로 파다가 지금 저 잘 버무려가지고 부처님들, 요만한 부처님도 많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예? 그래서 흙으로 부처님을 만들면은 죽으면은 금강 간다, 그랬어. 불교 있어. 예? 근데 흙으로 부처님을 만드는 어떻게 끝나는가? 그러니까 요즘 과학으로 풀이하면은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써먹더라고.
그러면 청무인가 뭐인가 그것도 또 내가 말도 써먹고. 하여간 전부 다 써먹고 다녀요. 어. 있잖아, 그 시험털보. 몰라? 어? 시험털보. 어. 옛날에는 수염이 많이 나면 수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조금 낮춰서 부를 때는 시험털보라고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왜냐면은 학식이 없으니까 어떤 게 분자, 어떤 게 원자인지를 모르더라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면은 저기 가르쳐줬어요. 여시 같은 놈이 가르쳐줬어요. 저기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내가 물어봤지, 한날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 몰라서 그렇지. 어려운 단어라고. 알아요? 알아들어요? 요즘은요, 제강 공장에 가면은, 제강 공장에 가면은, 사람으로, 뭐, 지게차로 들르고, 뭐, 사람이 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크레인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자석으로 다 붙여버려. 모든 물건을 자석. 알아요? 갖다 대고, 탁 집어넣으면은, 물건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따라 붙어서 올라가 버려. 응? 사람 손을 안 해요. 그러면 자석이 붙어서 올라간 걸 뭐라 그래요? 알아듣겠어? 몰라? 응? 아니, 이런 쇳덩거리가 있는데, 땅바닥에 물건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놈을 턱 갖다 놓고는 자석이 탁 불이 들어오면은 들만한 일이 그냥 싹 다 따라 올라가 버려.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어렵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무고 저 흉내내면 안 된다니까. 무식이 탈론하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밑에가 물체가 자석이니까 붙을 거 아니야. 갖다 대면은. 이게 붙는 것은 뭔 줄 알아요? 분자요, 분자. 알았어요? 물건이 이렇게 붙는 건 분자라니까. 에? 자석을 일으키는 건 원자요, 원자.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원자가 되고, 자식은 분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이걸 종교를 가지고 풀어야지, 잊지도 않는 거,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 대고 비를 하고 오면은, 그 정신 나간 거지. 생각해 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헛수고만 하는 거지. 헛수고. 알아들어요? 교회 대에다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몸으로 탁 들러붙어가지고 쉬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라는 건 내가 세상에 왔다가 살 만큼 살고 이제 떠나잖아? 떠나면은 육신은 뭘로 사라져? 응? 육신은 분자로 사라지는 거야. 알아들어요? 응? 육신은 분자로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사상, 응?
영원은 원자로 가는 거야. 원자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고 그러질 않아요. 알았지요? 네. 어려워? 알아들었어? 네. 여러분들이 그거 뭐 그냥 싸구려 하러 그런 소리도 다 들어봐야 한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 내 실력이. 아니 죽어서 생불이 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력도 없는 게 무슨 짐이 죽어서 생불어버렸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공사상이 소중하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라는 것은 공사상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있는 그 영혼 자체가 그게 원자요, 원자.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버리면은 분자는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사라져버리면은 나는 원자만 가지고 떠나간다, 그 얘기야. 떠나서 귀찮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수계를 받아서 광명의 빛을 가지고 용화세계로 떠나간다, 그 얘기야. 네. 네? 아니, 인도의 왕자도 감탄을 한다니까, 내 법문 듣고 감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러다가는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힌두교 신자들인데, 이러다가는 그 힌두교 다 없어지고 생겼어. 응? 왜냐면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네. 진리는 공사상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거지. 야, 감탄하는 거야. 그것도 뭐 무식하고, 뭐, 난 놓고 지역자도 모르는 애들은 뭐 읽어봐야 소용없고, 조금 배운 애들은 감탄하고. 그러니까, 배웠다는 건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오. 깨달음. 알았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깨달았다고 말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 애매모호하게 들어봐도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철회되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지, 그것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누구든지 다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사후세계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용화세계 가서 있는 사람은 안 보여. 귀신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귀천에 떠들어댄 귀신만 잘 보이는 거지. 용화세계 가서 있는 귀신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모르지. 어디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수계를 두 번 받아가지고 그걸 용화 세계를 간 걸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사후에는 내가 용화세계를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출세한 거요. 생각해봐요.
내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서 내가 가지고 갈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가지고 가게 다 챙겨놓아야 된다 그 뜻이요. 알았죠? 네. 사람이 오래오래 몇백 년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좋게 살다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 그냥 흰머리가 나버리고 흰머리가 나면은 벌써 남들이 볼 때는 뭐 새치라고 하지만은 몸이 늙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바뀌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가 소중한 거예요. 제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말을 꼭 명심해서 꼭 이 다음에 사후세계는 용화세계를 가야 돼요. 요즘 살기 힘들어요.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 10년 전부터 세상이 발달이 되면은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랬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이 발달되면은 살기가 더 좋아지는데 왜 나보고 살기가 힘들어지냐고 묻더라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그런데 애 낳으라고 독촉하고 애 낳으면 돈 준다고 그거 다 쓸데없는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 알았어요? 쓸데없는 짓이라. 왜 그러냐?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피로하지 않다니까. 사람이 많이 피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 사람이 이럴 걸 요즘은 한 사람이나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열 명이 필요가 없어.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깨우침이라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보면은 부처님이나 뭐 여러분이나 뭐 스님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이 미래에 인간이 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뭐 살기 힘들고 일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야. 알았어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은요. 잘 들어요.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수요가. 그게 뭐냐. 물가가 막 비싸게 올라가죠. 그 왜 올라가냐.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수요가. 아니. 사 먹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거 사갔어?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인연이 인구가 많다고 얘기야. 네? 네.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인간이 오래 산다니까. 오래. 그러니까, 뭐, 요새 보면은, 뭐, 의사들 요새 막 파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미수가 있어. 왜 그러냐. 의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첨단 기계를, 기능을 늘려야 돼요. 첨단 기계를.
어때요? 네. 첨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가 열 사람이 이럴 걸 한 사람 마시면 돼요. 첨단 기계를 만들어놓으면은 그 매달려서 몇 사람 붙어갖고 그 치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빛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1번이라니까 1번. 응? 아, 여러분들 봐봐요. 여름에 논에다 모셔면 뭐 해. 태양이 빛 없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첨단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열 사람이 의사가 한 명만 쓰면 돼요. 그런 첨단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병들어서 모두 다 죽지 멀쩡한 놈이 밥 먹다 죽은 놈은 없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못 살고 깨끗이가 없어도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눈물 나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에 앞으로 미래의 그 후손들한테 그런 것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만약에 환생을 받았다. 참, 이거 뭐 지금보다는 그냥 매꿈을 살다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려면은 갈 길이 멀어요. 내가 다 얘기 나눠준 게 그러지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니까 앞으로 배울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을 반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야 돼요. 소중하게. 그렇죠? 나는 오늘 수계도 해주고 내가 그랬잖아요. 삼계풀도 해주고. 그러면 그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아, 굳이 한번 그걸 뭐들 해. 그냥 대도 살다 말아버리지 가지고. 근데 앞으로 좋아. 살아봐자. 네. 엄청나게 나쁘게 껴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서 내가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해도 인간은 자연적으로 시기 돼 있어요. 알아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도 며칠 입으면요 자연적으로 검어지게 돼 있어요. 옷도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도 그렇게 묻혀서 그렇게 업이 끼게 돼 있다고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꽃다리 보살하고 저 무엇이냐 이제 누구야 이필금 보살하고 예수대를 잘 지냈어요. 근데 두 번을 내가 이제 똑같이 오늘 해보니까 이필금 보살하고 좀 더 많이 쓰여 있더라고. 쓰여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쓰여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수월스럽지 않다 그 얘기지. 자, 일하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소중해요. 그걸 중생의 마음으로는 그걸 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야
공사상하고 연기법을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입으로 죽어놓고, 입으로는 죽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빛으로 싹 소멸시켜버린 거지, 깨끗하게. 아마. 그러면은, 참 좋아요. 이제 살아보면 알지.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법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어가지고 막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더 소중하지만 내일이 또 있다고 해요. 내일. 그렇죠? 네.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그 날짜를 여러분들은 깨우침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어정세월만 보낸다 그 얘기야. 어정세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을 잘 들여줬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는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럼 나는 어차피 참 한숨 안 잤어. 그래도 멀쩡하네요? 네. 그렇지? 네. 멀쩡하다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까먹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속담도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병든 서방이 하나가 더 낫다 그랬어. 알아들어요? 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시켜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알아들어요? 그게 나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내가 덕을 쌓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영감을 얻었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쌓는 거야. 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거 덕을 쌓는 것이구나. 좋은 일이요 이거. 진짜로. 네? 여기도 엊그제도 우리 쌀 백가마이 우리 호재가 안양 시청까지 얘기해가지고 쌀 백가마이 또 보시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하고 못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육신은 멀쩡해도 못 사는 거 어떡해요? 육신은 멀쩡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좋은 일이지. 그래서 지금도 쌀이 내가 보니까 한 100가마리 더 내게 있더라고요. 남은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쌀 한 푸대에 사먹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거요. 잘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살기 힘들 때는 쌀 이런 거 못 사먹었어. 요만큼씩이. 응? 여러분 기억 안 나? 택지 나와서 자취하고 그러면 쌀 요만큼씩 사다가 먹고 그랬잖아. 예. 네. 근데 이 막 푸대로 막 가만히 이렇게 준다는 건 이게 참, 그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다가 공을 드리고 그 쌀을 회양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덕을 쌓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무슨 덕이야? 큰 덕이지. 큰 덕이야. 갖다 먹은 사람들은 뭐야? 어들떡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덕을 쌓는 사람은 이미 달라요. 가는 길이.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들떡하는 사람들 다 그 빚이요. 빚. 갚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알았죠? 또 하나, 늘 좋은 생각만 해야 돼. 나는 나쁜 생각 안 해. 늘 좋은 생각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마음이 허전해도 좋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잘 되게 풀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다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냥 틀림없어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고 다 가는 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부자를 사고 싶지 막 큰 부자. 근데 그게 수월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뭐디요? 영화사 와서 법문도 안 듣고 돌 대는데. 그렇죠? 네. 아, 그, 지금 막, 그, 러시아에서 막 사람 죽은 거 봐. 막 총으로 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요. 자다 날벼락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참, 생각해보소.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갖고 살만한 사람을 죽이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사형수가 사형수는 요즘은 사형제도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형수는 이름을 부른 날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비가 와서 땅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몸도 아닌데, 뭐, 물을 밟으면 어떻고, 뭐, 맨발로 가면 어떨까지, 그. 근데, 물을 피워서 간다는 거야. 사형장에 가면서도,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데, 물을 피워서 간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이제 있으니까, 그때서 반성을 하는 거지. 사람이요. 자기도 몰래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요. 여러분들은 깨우친 불법을 잘 배우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밥은 안 굶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 다음에 이제 사후에 이제 사바세계를 정리하면은 용화세계로 그냥 싹 떠나가면 돼요. 나도 용화세로 가려고 싹 해놨어. 용화세 오면 만날 수 있다니까.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 지금. 좀 더 있다 갈까? 오래오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잘 귀담아 드려요. 네. 괜히 사탕 발림으로 꼬스로 말하는 것은 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사탕 발림. 그건 나한테 덕이 안 되는 거야. 좋은 건 지가 하지 뭐들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꼬시겠어. 생각해 봐요. 좋으면 지가 하고 지가 챙겨버리지 여러분들 못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꼬시겠냐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사탕 발림. 우리가 뭐라면은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뭐라면은 아주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건 다 사탕 발림이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못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한 60명 앉아있는데 보니까 다 포부가 있어요. 포부가 있다고. 포부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포부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포부가 100% 이루어지질 않아요. 알았어요? 그걸 내가 깨우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도둑질만 하지 말고 다 해먹고 살라 그랬어. 도둑질만 하지 말고 다 해먹고 살아라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자유고. 도둑질 하면 안 되지. 도둑질은. 사기치고 도둑질은 안 되지. 근데 그 외에는 다 해먹고 살아라 그랬어, 인간이. 알았어요? 네. 내가 노노나 이 맹자 같은 거 책 갖다 놓고 내가 싹 풀이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재미있을 건데, 그것도 좀 한가할 때 해야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선은 욕심이 들었다 이거야. 그 욕심을 좀 빼야요. 알았죠? 네. 그러면 잘 돼.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려고 하면요, 육신이 고달퍼요. 육신이.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그냥 줄을 서놓고 그냥 이러고 그냥 아침부터 밤에까지 줄을 서 있어 보소. 여러분 죽어요. 못 살아. 죽어버려 그냥. 돈도 다 적당히 버는 거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줄을 서 있어 보소. 살겄어? 못 살아. 한번 해봐. 3일만 하고 나면 코피 쏟아서 못 있는 아침에. 그러니까 인간은 적당한 게 좋다 그 얘기야. 알았지요? 네. 오늘 많이 배웠어? 네. 나 오늘 또 기분이 좋아서 우리 또 부산의 저 꽃다리 저 보살님 오늘 또 내가 보니까 조금 나이도 많고 좀 그리워 본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내가 해줘야겠다. 또 이제 이필근 거사도 앞으로 또 할 일이 좀 많고 또 돈도 벌고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살아가는 데 걸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깨끗이 내가 청소 분가위를 했어, 분가위. 숙이? 누구를 해줘? 문정미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지구에 뭐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곳으로 좋은 걸로 인도를 해준 사람이 그분이 부처요, 부처.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거짓말 하나 실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뭐 마군이지, 완전히. 그렇지? 근데, 무엇이냐. 용화사를 데리고 왔다. 친구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부처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렇죠? 집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쌀 떨어진 사람. 괜찮으면 말 손 들어도.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손 들어봐. 그게 크게 애로는 없죠? 네. 아, 그 정도면 좋은 거야. 네. 알았어요? 네. 네. 내가 이름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 내가 눈도장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알았어요? 아, 물어봐요. 스님한테.
여러분들 절의 주인은 부처가 아니라 주지가 스님이 절의 주인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스님하고 타협을 하고 집안에 무슨 애로가 있으면 스님하고 타협을 그래야 돼요. 알았죠? 네. 이제 그게 스님이 생각할 때 이제 어렵고 그 좀 난감하면 이제 나한테 말을 해요. 항상. 그 여러분들 다리를 다 놔주고 다 그런 거를 다 해주는 사람이 스님인데 스님이 고맙지 않아요? 내가 없을 때는 스님이 부처님이라니까 여러분 다 들어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너뛰지 말고 항상 순서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알았죠? 아, 그러니까 몇 시야? 1시. 밥을 해놨나? 아, 떡국 좋지. 하, 떡국 좋아. 나는 6.25 전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나는 이, 가난하고 그냥 살기 힘들고 이렇게 못 사는 시절에 태어나서 이 배고픈 소름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은 땅굴로 들어가야 돼요. 방공호굴로. 안 그러면은 뭐 막 인민군이 와서 막 신발도 안 벗고 막 그냥 그 구두 신고 막 들어와 버려 방으로. 그리고 노인 내고 뭐 이거 그냥 여자들만 방에 이제 남아 있는데 여자들한테도 절대 존댓말 안 해요. 어이, 너 서방 어디 갔냐? 이사고 밥 먹었냐? 절대 존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야. 내가 뭘 모르겠어요. 다 그냥 끼고 있어요. 내가 세상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나고 그런 배고픈 소름을 안 겪었잖아. 많이 겪었어요. 요즘 뭐 떡국, 아이고 떡국은 이게 거부들이 먹는 음식이야. 거부들이. 나는 옛날에요, 밀가루 수제비도 떼는 것도 이게 임금이나 거부가 먹는 음식이야. 왜냐면은 생밀을, 생밀 있잖아요. 밀을 가져가서 재분을 해야 저게 나와요. 밀가루 나오잖아. 그러면 밀가루 나오면요, 밀 한 가마니가 밀가루 빼버리면은 3분의 1밖에 안 돼. 양이. 그러니까 식구는 많고 뭐 입이 많은데 3분의 1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통밀로 먹어. 통밀. 통밀을 절구에다 갈아가지고 그걸 껍데기가 그 밀껍데기가 꺾어라요. 밀껍데기 그놈을 뭘 안 내 껍데기를 내볼 수가 없어요. 다 붙어 있으니까. 그 밀이 원래 끈적끈적하거든. 그럼 그걸 수제비를 떠요. 통밀로 갈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목구멍이 넘어갈 때마다 따끔따끔해요, 목구멍이. 그게 통밀이라. 막 따끔따끔한데. 그걸 먹고 살았다니까. 그것도 잘 먹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그게 무엇이냐. 그, 어려운 배고픈 세월을 내가 살았다니까. 그때는 날이 가물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들판에 그냥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리고 날이 가물어버리고 비가 안 와버리니까 그런 세월을 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쌀을 보면요 나는 소중한 생각을 해요. 소중하게. 쌀한털이라도. 그래서 사람이 내가 안 먹으면 남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양 올리는 쌀 이런 건 그냥 소중히 내가 두었다가 보시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쌀을 갖다 올리는 것도 고맙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지 고맙지. 오늘 보면 재밌어요? 앞으로 내가 좋은 법문을 내가 좀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네. 들어보면 인생이 참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들어보면 예,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일단은 가정이 편안해야요. 가정이 안 편안하면 안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절에를 와도 마음이 편하지. 가정이 안 편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가정도 편안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알았죠? 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면 못해요. 얼른 죽어버리면은 아쉽지. 알았죠? 예. 오래오래 건강해. 자,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본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스님, 출가 그리고 수행,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한 태명 해우스님의 출가 수행기, 불교의 현주소, 천도되지 못한 부모님과 끝없는 천도제의 굴레,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거짓 천도제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도하고 빌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진리를 관통하는 깨우친 출가 수행기, 태명 해우스님의 출가 수행기. 태명 해우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친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번 지금 바로 안양 수리산 용화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일요일 사바세기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공사장을 설하십니다. 문의 전화 031-444-9985.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안내하겠습니다.